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 분단을 고착화하고 우상 숭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갔을 때 여로보암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단에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만이 아니라 종교까지 막론하는 이런 대표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아무도 만류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임하여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을 강력히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악들을 즉시 멈추라는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충고를 업신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갑자기 마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경고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때 여로보암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굳어진 팔을 보며 회복시켜달라고 선지자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에 선지자는 그 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손이 즉시 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손을 왜 치료하셨을까요? 바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가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 죄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복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혹 죄를 지었어도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겸손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강퍅하고 굳으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여로보암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왕권 유지, 그리고 손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 때 그가 선지자를 찾아가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여로보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지 않지만 복음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자신의 소망,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모습이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여로보암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악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을 관통하는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때문에 10대 시절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는 다윗의 마음이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사랑 때문에 그 어린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셔야 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인으로 인해 능욕받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연수함, 전쟁의 경험 없음, 사람들의 무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후에 사울왕의 질투로 억울하게 도피 생활하던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고 그가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단숨에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또한 왕이 되어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안정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도다. 다윗, 그의 삶의 중심과 목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다윗의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닌 우리 삶의 목적으로 모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이 걸어간 그 악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오늘도 담대히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손이 회복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이러한 청을 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이 치유를 받아서 어떤 고만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 편에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로보암의 청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8절을 보면 그는 자신에게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할지라도 왕과 함께 가거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분께서 나에게 명하셨기에 보이는 왕의 엄청난 초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므로 그가 완전히 그것을 거절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 있다고 할 때 이와 같이 말하고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최고의 권력자, 왕의 초대와 그가 약속한 많은 축복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이 차려놓은 그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운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길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두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공과 실패의 길이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결국 사라지는 악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화려한 세상 성공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성전건축 건축 심의를 위한 준비 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축 심의 허가가 순조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